한글로 나중에라고 하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이 될 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두 말을 보실까요? 그가 나중에 커피 사준대. 여기에 나중에는 미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허우를 쓰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커피 사줬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나중에는 과거의 어떤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있는 거지요. 과거를 나타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허우를 쓰면 틀립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나중에는 허울라이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을 때 혹은 옛날 얘기 같은 거 들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또그 다음엔? 이라고 얘기할 때는 허울라이너, 짜이 허울라이너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임새를 넣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라고 할때 쓰는 허울라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就这人吧，是我中学同学。后来呢，我们就一起考上了师大，同级不同系。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내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중学 중학교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중고등학교라는 단어였었지요. 내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나중에는 우리가 함께 사범대학에 붙었어. 학년은 같고 과는 같은 과가 아니었지. 就这人吧，是我中学同学，后来呢，我们就一起考上了师大，同级不同系。就这人吧，是我中学同学，后来呢，我们就一起考上了师大，同级不同系。就这人吧，是我中学同学，后来呢，我们就一起考上了师大，同级不同系。就这人吧，是我中学同学，后来呢，我们就一起考上了师大，同级不同系。就这人吧，是我中学同学，后来呢，我们就一起考上了师大，同级不同系。就这人吧，是我中学同学，后来呢，我们就一起考上了师大，同级不同系。就这人吧，是我中学同学，后来呢，我们就一起考上了师大，同级不同系。后来呢，在我的主持下，他们俩就离婚了。再后来呢，我妈又在我的主持下嫁给了她现在的美国老公。나중에 나의 주도하에 그들 둘이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 얘기고요. 그리고 더 나중에는 우리 엄마는 또 나의 주도하에 그녀의 현재 미국인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后来呢，在我的主持下，他们俩就离婚了。再后来，我妈又在我的主持下嫁给了她现在的美国老公。后来呢，在我的主持下，他们俩就离婚了。再后来，我妈又在我的主持下嫁给了她现在的美国老公。后来呢，在我的主持下，他们俩就离婚了。再后来，我妈又在我的主持下嫁给了她现在的美国老公。后来呢，在我的主持下，他们俩就离婚了。再后来，我妈又在我的主持下嫁给了她现在的美国老公。后来呢，在我的主持下，他们俩就离婚了。再后来，我妈又在我的主持下嫁给了她现在的美国老公。后来呢，在我的主持下，他们俩就离婚了。再后来，我妈又在我的主持下嫁给了她现在的美国老公。后来呢，在我的主持下，他们俩就离婚了。再后来，我妈又在我的主持下嫁给了她现在的美国老公。앞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앞으로 이후를 보겠습니다. 我是新来的，以后我来做你的助理。 저는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요. 앞으로 제가 당신의 조수를 맡게 됐습니다. 我是新来的，以后我来做你的助理。我是新来的，以后我来做你的助理。我是新来的，以后我来做你的助理。我是新来的，以后我来做你的助理。我是新来的，以后我来做你的助理。
那没什么事儿就出去忙吧，以后好好工作。 별일 없으면 나가서 할일 해라.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要好好工作。那没什么事就出去忙吧。要好好工作。那没什么事就出去忙吧。要好好工作。那没什么事就出去忙吧。要好好工作。